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동구쌤이 사용하는 질감처리 기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초는 어렵지 않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운데요. 미용 기술을 습득하고도 미용 기술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감처리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커트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질감커트입니다.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하루에 10분, 3개월이면 누구나 동구쌤만큼 합니다. 라인 잡는 방법, 정수리 볼륨을 풍성히 살릴 수 있는 기법, 질감처리 기법을 통한 헤어스타일 완성부터 볼륨감까지 동구쌤 사용하는 이유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예! 자세히 보여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셨죠? 왜? 난 조금만밖에 안 받아. 아 조금밖에 안 받아. 이 부분 자를 때는 난 금방 왔다 금방 가. 왜? 나는 볼 거 없나 봐. 금방 왔다 금방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끝났어 이제. 아? 아 진짜 힘나. 1번 가위질, 1번 가위, 2번 가위, 자 3번 가위질입니다. 3번 가위. 자 3번을 보세요. 이 느낌대로 잡을 거예요. 이 느낌 보이죠? 이 느낌대로 잡을 거예요. 3번 가위질 이 느낌대로. 자 3번 가위질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빗질하는 보세요. 가위질 어떻게 되나. 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걸치는 거. 엄지가 이거 3번 가위질 해주셔야 돼요. 걸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딱 가위를 자릅니다. 개폐. 자 손님을 자른다 어떻게 되나. 자 볼까요. 3번 자른다. 3번 가위질 해서 딱 잡아요. 오케이 딱딱딱. 아니면 이게 힘들면 2번 가위질로 이렇게 2번 가위질로 포인트 컷. 저는 3번 가위질. 자 엄지만 손님 좀 엄지만 살짝만 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오 된다. 오 돼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엄지만 언니 손이 좀 아 이상해. 얘가 안 약간 좀 이상해. 어. 약간 좀 손이 좀 그치? 손가락이 너무 길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손 모양이 여기서 개피만 하는 거 이렇게 개피가 잘 안 돼요. 처음엔 좀 힘들어요. 일주일만 연습하면 돼요. 다 돼. 일주일에 하루에 한 3시간씩만 연습해보세요. 아. 그럼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 짧은 머리 같은 경우 네이프나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딥포인트로 들어가요. 자 훨씬 더 슬림해 보이죠? 그쵸? 네이프는 리프컷이나 할 때는 슬림하게 자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무겁잖아요. 봐봐요. 딥포인팅 들어가요. 딥포인팅 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여기도 딥포인팅 싱글링 빤하게. 네이프 슬림하게 할 때는 딥포인팅 딱 죽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도 좀 무겁다.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오 괜찮네요. 그렇지. 이제 조금 가위를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깊숙이 들어간다.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았어요. 그럼 네이프로 한다. 슬림하게 가위가 깊숙이. 오 괜찮다. 오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괜찮았어요. 오 좋아요. 오 좋아 잘했어요. 네 소개 한번 볼까요? 오 좋아요.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되겠다. 조금 깊숙이. 이게 물 추가해야 되죠? 물 추가? 물 안 넣어도 돼요? 물 추가를 해. 물을 왜 추가해? 물 뿌려도 되냐고요? 하하. 그래야 되는데 물 추가는 아니지. 물 적신다. 물 적신다. 아니 추가한다. 판넬을 나눴는데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럴 때는 딥포인팅 들어갑니다. 편하게. 그쵸? 근데 아까 여러분 하실 때 약간 울었어 이렇게. 물었어. 딥포인팅 뭐 이럴 때 초핑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초핑 들어가요. 오케이? 자, 초핑은 머리가 자를 때 되게 이쁘게 자라요. 볼륨감 자체가 달라져요. 자, 첫 번째는 좀 초핑인데 쉬운 초핑이에요. 겉초핑. 이건 누구든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자,
자, 보세요. 판넬 잡습니다. 판넬 잡았죠? 그쵸? 여기서 어떻게 들어간다? 반대로. 반대로 해서 깊이를 살짝만. 빨리빨리. 살살에 이게 겉초핑이야. 속이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들어가서 중간 불림이 많은 사람. 속 불림. 자, 보세요. 그쵸? 이것도 속 불림이 많은 사람. 이건 쉬워요. 약간 볼륨을 주고 싶다. 중간 볼륨. 틴닝을 하게 되면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약간 중간 볼륨을 좀 주고 싶다 그럴 때 속에 이렇게 그래서 살짝살짝 깊이를 빨리빨리 일자 들어가서 자 보이죠? 보이죠?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다시 깊이를 들어가서 속을 깊이 들어간다. 깊이 짝퉁 초핑. 자 보이죠? 이건 쉬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핑. 자 초핑은 가위질 어떻게 잡는다? 자 가위질 볼까요? 가위질 잡습니다. 초핑을 개폐를 할 때 0.5cm만 해야 돼요. 1cm 넘어가면 무조건 파먹어요. 자 개폐 손모양 이렇게 잡아요. 손모양 이렇게 잡아요. 그쵸? 살짝 0.5cm에서도 튕가 위로 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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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cm만 우리가 예전에 스트로커 했죠. 스트로커 해서 좀 미니 스트로커 얇게 근데 1cm 넘어가면 무조건 머리는 파먹어요. 자 볼까요? 0.5cm만 자 손모양 볼까요? 자 같이 손모양 해볼까요? 0.5cm 1cm 이상 하면 파먹어. 자 손모양 볼까요? 살짝 가위질 이렇게 잡아요. 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손 모양은 이렇게요. 그래서 살짝 튕기면서 올라가는 거야. 튕가 이렇게 아니고 이건 아파 안 돼요. 살짝만 위로 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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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자 다시 튕가 튕가 위로 튕가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라볼게요. 자 자른다. 깔끔하게 머리를 하죠? 그쵸? 중간 초핑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한 3분의 1반 모발에서 살짝 푸채꼴로 벌려줘요. 그래서 0.5cm만 자 1cm 판복 0.5cm에서 자르고 올라가요. 자르고 올라간다. 자르고 올라간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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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질감 처리할 때. 자, 다시 0.5cm만 벌린다. 자, 보이죠? 잘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쵸? 수친 거 아니야. 그 이런 느낌이 딱 나와요.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싶으면 끝에 한 번 더. 자, 자, 보이죠? 그럼 느낌이 잘할 때 중간 볼륨도 살찌는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져. 이렇게 언제 이걸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일자 머리 할 때 수치게 되면 머리에 단면이 생겨서 머리가 또 층이 생겨져요. 이럴 때 초핑을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이뻐. 잘할 때 너무 이뻐요. 완전 달라요. 생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너무 이뻐. 그럼 너무 완전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커트 스타일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핑 다시 본다 0.5cm만 벌린다. 자 0.5cm만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쵸? 근데 1cm 잘라서 벌려서 해볼까? 1cm 벌려서 잘라볼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먹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자 다시 0.5cm 벌린다. 탁 벌려서 0.5cm만 깔딱깔딱 이거 봐봐요. 깔딱깔딱 언니는 잘해. 잘리지 않아서 그래. 되게 폼 좋아. 자 볼까요? 자 잘라본다. 여러분들 연습한다. 자 보죠. 엄지만 힘을 빼시면 돼. 편하게 엄지로 주로 많이 그렇죠. 엄지로 걸치는 느낌 나게 해서 자 임팩트 보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한다? 조금 만만한 애들이 있다. 자자자 저 만만하다 얘. 언니가 누나가 볼륨 좀 살려줄게 뒤통수.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볼륨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연습 좋아요. 이렇게 엄지에 힘을 빼고 저 살짝 걸치죠?
살짝만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엄지 힘을 빼고 이렇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손을 거치세요. 이렇게 이번 두 번째 스타일로 엄지를 넣어요. 그렇죠? 여기서 개폐. 0.5cm 또 했대요. 맞지? 이건 쉬워요. 그리고 긴 머리 할 때는 이렇게 자르고. 살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손입니다. 여기만. 제 신경 쓰기 뿌리 살리니까 어때요? 느낌 좀 다르죠? 어때요, 신영 쌤? 천하, 천하. 네. 천하. 아 계속. 이거 하고.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닌가? 아 얘기해야지. 해봐. 지금. 오 아니, 모양은 좋아. 근데 까 잘려야 돼. 잘 봐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른 게 결과물이 딱 나와야 돼. 공기감이에요. 수친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천안 원장이는 좀 이상한 걸 잘해. 해봐요. 아 이것도 까먹었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 어 좋아. 오 잘한다. 오 봉제가 되게 좋아. 많이 잘라져 이봐. 근데 오 잘렸어. 오 신경을 잘하네. 신기하다 진짜. 약간 언니 제가 번지 좀 살려드릴게요. 0.5cm. 근데 결과물이 없어. 자 한가 두 개 열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개면 티니 한번 치는 게 낫겠다. 자 다시 잡아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잘 봐요. 손 잡아봐요. 잡아요. 느낌이 있어야 돼. 경주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돼요. 자 해볼까요? 어떡해. 왜 웃어? 왜? 웃는 이유가 뭔데? 왜 저래? 왜 웃어? 아니 쌤이 무서워서. 아니 없어. 자자자 안 잘려. 아, 안 잘리면 안 돼. 어떡해. 안 잘리면 안 돼. 자 해보세요. 0.5cm 살짝 까딱까딱. 깊이가 돼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어 동작은 괜찮다. 어 가다 가끔씩 얻어 걸려 이렇게 해서. 얻어 걸려. 와 한 가닥 나왔다. 한 가닥 나왔어. 오 인디리. 심하다 한 가닥은. 포천도 15개 나왔는데 지금.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세요. 자 안녕. 어 반등만 해도 되겠다. 리듬만 타면 되겠다. 어 좋아요. 리듬만 타면 돼. 리듬만 타면 돼. 10번 하면 3-4번은 괜찮고 6-7번 헛돌고. 그치? 일단 했으면 돼요.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3-4번만 잘해. 리듬만 타면 되겠다. 해봐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봐요. 리듬 해볼게. 잘 봐요. 리듬 일정해야 돼. 그치 일정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듬만 타면 돼요. 10번 중에 3-4번은 괜찮아. 6-7번은 허탕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 0.5cm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러면 안 돼. 이거 봐봐. 머리 짧아. 이게 짧은 머리. 이러면 안 되지. 땜빠났어. 이거 봐. 땜빠났어. 대박.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지금 머리 잘랐는데 왜 그래요? 엄마가 왔어. 저희 아들 머리가 이게 뭐죠? 아, 아들이 지금 공부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 아, 은근히 멈치네. 아니, 안 돼. 자, 안 돼. 다시 손잡아 봐요. 리듬이 있는데 의외 못하네. 자, 잘 봐요. 안 돼. 자, 내가 할게요. 잘 봐요. 살짝 있죠. 리듬을 타야 돼. 같이 올라가. 0.5cm 온다. 천천히.
이 가해질 연습을 하고 온다. 따다다다다다 위에 위에 결과물이 따다다다 딱 보이지. 일정하게 딱 떨어져 이렇게. 나 한 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봐요. 위에서 내려야 돼. 위에서 내려야 돼. 내려. 초핑은 위로 올라가는 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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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빨리 하면 돼. 0.5cm만 벌렸어 이제. 0.5cm? 잘 안 되는데. 해보면 돼. 그렇지. 계속 한 곳만 자르고 있는 거 같아. 계속 응. 어떻게 여기 다 하자. 이거는 이거는 좀 우리 아이가 왜 이래야 되죠? 다시 아니 웃지 말고 좀 배워야지. 아니, 왜 그래. 한 그냥 곳만 계속 자르고 땜빵 난 거 땜빵 났어 땜빵. 다시 해보세요. 해보세요. 0.5cm. 중간 초핑은 이렇게. 중간부터 초핑은 이거야. 중간 초핑. 자, 결과물이 딱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치고 나서 바로 임팩트. 자, 그러면 한 번에 끝내는 거야. 다시. 어, 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시. 어, 이거 좀 치고 싶다. 자, 초핑 중간부터 초핑 친다. 초핑 쳤죠? 그러고서 바로 모발, 뿌리 모발 친다. 자, 그럼 결과물이 딱딱딱 나와야 돼, 이렇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아씨. 자, 소리가 안 나. 왜? 잘린 것처럼. 자. 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어려워. 자, 제가 이렇게 안 잘리죠. 자, 손 잡아보세요. 봐봐. 오, 좋은데 공차? 오, 밑에 뿌리 부분에 그때는 아니지. 뿌리 부분에 줘야 돼. 근데. 오, 좋아요. 오, 좋아. 커트 할 때 되게 퀄리티 되게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층을 낸다. 이 손님 왔어요. 층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이 스타일에서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가위를 자르는 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무리 잘 잘라도. 잘 보세요. 느낌 볼까? 조금만 자른다. 항상 1cm만 가져. 앞머리 있으니까 여기는 봐봐요. 자, 부드럽게. 그렇죠? 여기도 코로 가져와요. 자연스럽게. 무조건 코로 가져오면 되게 쉽게 잘라요. 이렇게. 자, 그림마 머리가 쏙 벌써 감사해요. 초로 가두면 쪽쪽쪽 감사해요. 그쵸? 이렇게 이 느낌이 실루엣이 이 느낌이 나와요. 봐봐요. 금방 나와요. 이 레이저 아니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라인만 레이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다듬어주면 돼요. 뭐 저는 다듬을 게 뭐 솔직히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잘하면. 레이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약간 레이저는 지금 어 일본 한 70% 80% 가까이 라인은 다 레이저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항상 초급 디자인 공부할 때 쪼팔리게 왜 레이저로 써? 스타일 안 나오게?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인데 일본 가서 확 바뀌었어요. 80%가 다 레이저를 써요. 다 쓰는 게 아니야. 라인만 레이저를 써. 라인만. 그쵸? 이런 라인만 레이저를 쓰는 라인만 레이저를 쓰는 거 슬림하잖아요. 가에는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라인만 이렇게 해서 잘라줘.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봐봐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가에는 이렇게 잘라요. 레이저는 1cm 빼고 약간 손목을 꺾어줘. 잘 봐요. 일정하게.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상해요. 하나도 안 상해요. 이렇게 1cm 자르는 건 이게 숏. 미디움. 미디움은 어떻게 대한다? 우리 얘기들 알지? 미디움은 조금 더 해서 오리는 거야. 조금 더 크게. 많이 자를 때. 많이 자를 때. 오케이. 미디움. 많이 자르고 싶을 때. 이건 롱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롱은 좀 깊숙이 해서 이렇게 살짝 숨침해서 질감 처리를 한다. 롱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보이죠? 갈라 보인다. 1cm만. 이게 스트로컷이에요. 자, 스트로컷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만약에 숏이다. 숏. 일정이 떨어지죠. 미디엄은 조금 더 깊숙이. 좀 더 깊숙해서 좀 더 잘리는 거 이렇게. 일정하게 잘려져 이렇게. 그쵸? 이게 스트로크 예전에 한창 했던 거. 지금은 안 해. 롱은 이제 말려서 숨칠 때
롱은 술 칠 때 조금 더. 조금 수 칠 때.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뭐 배우고 싶으면 업으로 해서 살짝 침 낼 때. 일자형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스트로크.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스트로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야. 가져와서 이렇게만 되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미용할 때나 라인만 잡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질감 처리 할 거예요. 질감 처리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틴링으로 질감 처리하는 것보다 레이저로 질감 처리하잖아요. 머릿결이 더 안 상해, 더 부드러워요. 저는 언제 쓸 거냐면 허시컷 할 때는 무조건 레이저로 질감 처리해요. 허시컷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왜 이걸 레이저로 쓰는지 알아요? 다 안 써요. 라인을 잡고 질감 처리를 약간 중간에 텍스처를 주고 싶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파마를 자체를 안 해요. 가벼워.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질감 처리를 하냐면 중간중간에 약간 텍스처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치나 가위로 똑같아. 그쵸? 자, 첫 번째 질감 처리 한다. 이 머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일단 슬라이싱도 하겠지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질감 처리 하고 싶다. 커트 사인이 이것처럼. 근데 레이저 할 때는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물기가 없으면 안 돼. 항상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고, 자, 안쪽으로 쏠리고 싶다. 잡죠? 자, 가볍게 봐봐요. 날 좋게. 약간 가는 방향대로. 봐봐요. 보이죠? 보이죠? 살짝 면을 살짝 오리는 거야. 대신 물기가 없다. 날이 안 좋다. 그러면 끝나는 거. 머리가 엄청 안 좋아져요. 대신 날을 좋은 걸로. 약간 씹힌다 그러면 보세요. 레이저를 쓸 때는 이 반만 쓰는 거야. 반을 써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다시 반을 바꿔서 그치, 이렇게 쓰죠. 여기 끝에는 안 써요. 나중에 쓸 거야. 뒤로 가서 다시 질감 처리한다. 질감 처리만 한다. 자, 살짝 일자에서 약간 오려. 그냥 봐봐요. 수치는 것보다 느낌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 깔끔하게 나와. 깔끔하게 나와. 아까 제가 지켜준 것만 지켜주면 돼요. 날이 좋다. 물기가 있다. 그러면 머릿결은 안 상해요. 보통 분들이 그걸 몰라서 다 머릿결 상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질감 처리해볼까요? 살짝 오린다. 그쵸? 봐봐요. 약간 사선. 반영대로. 봐봐요. 깔끔하죠? 수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말려볼까요? 안 지저분해요. 하나도 안 지저분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안 지저분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물기 있을 때 슬라이싱 하셔도 돼요. 물기 있을 때. 많이 뭐 커트를 했어요. 커트를 한다. 조금 슬라이싱 하고 싶다. 물기 있을 때. C컵을 물기 있을 때 C컵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C컵으로. 자,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레이저를 할 건가 슬라이싱을 할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물기 있을 때 슬라이싱 한다. 살짝 살짝 한다. 오려서 직감 세워서 오려주면 돼요. 부드럽게. 그쵸? 이거나 우리가 레이저를 하는 거 하나 보면 솔직히 가위를 안 좋은 걸 슬라이싱 하잖아요. 더 뜯기가 안 좋아요. 레이저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분은 레이저. 더 훨씬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슬림하게 나와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한 연습할 거. 첫 번째 1cm만. 2cm 안 해도 돼. 1cm 한다. 그 다음에 질감 처리. 자, 살짝 일자에서 약간 오린다. 방향을 준다. 오른쪽은 왼쪽. 왼쪽은 약간 반대로 사선으로 해주면 방향성을 주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해봐도 배웠든 배웠지만 차이를 못 느껴. 못 느껴. 그냥 방향성은 굳이 뭐 그냥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저는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편하게 색상 잡아서 편하게 잔다. 자, 좋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된다. 슬라이싱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떠요. 사선으로 떠서 면을 일자로 들어가요. 일자로 들어가서 살짝 오려줘. 그렇죠. 반향성대로. 긴 머리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위를 이렇게 잡아요. 일자로 수지 들어가서 그냥 오려주면 돼. 오려주면 돼. 이건 쉬워요. 오케이. 반향성만 딱 보이죠. 그렇죠. 슬라이싱 하니까 반향성이 확실히 보이죠. 오케이. 자, 이게 쉬운 방법. 자, 어떻게 한다. 다시 직각 들어서 약간 오려줘. 자, 오려주면 방향성 봐봐요. 딱딱딱딱
반영상이죠, 반영상. 이게 슬라싱이야. 쉬운 슬라싱. 쉬운 슬라싱. 쉬운 슬라이싱. 오케이. 이건 섹션을 1cm씩 떠야 돼. 2cm 뜨면 안 돼. 뻗쳐요. 이건 조금 어려운 슬라이싱.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 원을. 방향성 확실히 줘요. 그럼 이건 확실하게 방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급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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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아파.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니고 봐봐요. 느낌 있어 없어요? 이게 훨씬 네. 부드럽지? 머리카락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머리카락 상하는 거야. 2cm만 딴다. 왼손은 텐션, 노텐션, 텐션. 모으면 안 돼요. 모으면 안 돼. 손 보여요. 모으면 안 돼. 자꾸 빠져서. 아니. 자 이렇게 들어가서 힘 빼. 힘 뺀다. 손만 굴러줘. 왼손을 굴러줘야지. 이렇게.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래, 안 다치는구나. 그렇지. 이거 이거야. 어 잘했어요. 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됐어요. 됐어요. 어, 우리 안녕. 박은요. 이름 참 이쁜데 머리도 이쁘게 할까요? 은영 씨.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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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드럽게. 아파. 자 다시 잘 봐요. 왼손 잡으세요. 제가 오른손 해볼게요. 잘 봐요. 왼손 꼽는다. 너 빨리 꼽았다. 자. 잘하네. 이거야. 봐봐. 이거야. 오케이. 다시. 느낌 찾았어요? 이 느낌만 하면 돼요. 스트로크 저거 똑같은 거예요. 부드럽게. 또. 지금 큐티가 지금 상했죠? 너무 처음 들어갈 때 거치게 들어가서 그래. 왼손 가만히 있어. 봐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봐봐요. 느낌이 없죠? 지금 큐티가 지금 머리 이렇게 상했어. 다시. 힘 빼고. 잘 봐. 떨어진 거 결과물로 확인해봐. 봐봐. 어때?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 괜찮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살짝 부드럽게. 잘 봐요. 부드럽게. 오른쪽 꺼내줘요. 오른쪽을. 그렇죠. 자, 잘 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했는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한다. 봐봐요. 왼손 잘 봐요. 괜찮아, 괜찮아. 어,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겠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계세요. 자, 각도 든다. 들고 천천히 각도 든다. 더 세워, 나를 세워야 돼,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떨지 마. 아, 괜찮아. 떨지 마. 떨지 마. 긴장할 수 있지. 내가 옆에 없어.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아, 떨지 마. 긴장할 수 있지. 아, 참. 떨지 마. 아마추어가 제일 그래. 또. 자, 나를 세워야 돼. 그렇지. 어, 좋아요. 그렇지. 나를 이렇게 겉에를 하잖아요. 여기 많이 긁어내는 거야. 나를 항상 할 땐 세워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내자 할 때. 그렇지. 세워서 됐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큐팅이 일어나서 안 돼. 세워서 오려준다. 봐봐요. 비드라이브처럼 딱 C컵으로 되지. 그치? 그쵸? 방향성 딱 있지? 자 그렇게만 하면 느낌 있을 때 하면 더 좋아요. 근데 날 안 좋은 걸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때 하면 중간 3분의 여기 중간이죠. 3분의 1부터 들어가야 돼. 중간에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뭐야? 진짜 그거 아니지. 그건 좀 실망하는지. 자봐. 그렇게 아니고 봐봐. 불러줘야지. 자 어떻게 한다? 됐죠? 그냥 가볍게 해서 면 일자로 들어가죠? 오린다. 봐봐요. 위험해. 아니? 위험해. 자 봐봐요. 기장은 그대로 방향성만 주는 거 봐봐. 방향성만 있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본다. 빨리 하지 말고 방향성만 준다. 방향성만 살짝 들어서
그치? 네. 그럼 결과물이 기장 그대로 있잖아요. 네. 반영상만 봐봐. 이제 여기서 약간만 배웠어야 돼. 이건 빠지면 안 돼. 이건 빠지면 안 돼요. 해볼까? 저 슬라이싱 됐어요. 슬라이싱. 좋아요. 할게요. 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틴닝을 한다. 틴닝을 한다. 뭐야, 해봐, 왜. 떨지 말고, 왜 떨어? 아마추어가 진짜 떨 거야. 아마추어. 프로답게 행동합시다. 아마추어. 오, 잘하네. 잘하네. 됐어. 오, 완벽해. 발 깔끔하죠?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슬라이싱. 오려줘. 그렇지, 오려, 오려. 그렇지, 오려, 개패. 그렇지. 오, 좋아요. 자, 결과물 내가 쏟나봐요. 좋아요. 이거 중간에 잘렸지? 이건 잘린 거고. 네. 방향성은 있어. 딱 세 개는 잘하고 세 개는 잘렸어. 잘리면 안 돼. 더 이렇게 거꾸로 하고 해야 돼. 긴 머리는 깊숙이. 이렇게. 면을 다 쓰는데 짧은 머리 스타일링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만 끝에만 온다. 여기서 여기까지 3분 1만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만. 자, 보기가 반 정도. 자, 볼까요? 결과물이 다다다다다다다 일정하죠. 부드럽죠. 오케이, 봐봐. 방향성 봐봐. 딱 들어가잖아. 쏙쏙 들어가잖아. 이렇게. 매직했던 머리 1차 머리 수술 가볍게 하고 싶어요. 수지 엄청 많아. 많아요. 가볍게 하고 싶은데. 자신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뚜껑머리만 떠요. 한 3cm 떠서 여기는 티닝을 해도 되고 겉에만 가볍게만 날리고 싶다 그러면 살짝만 엄지만 살짝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왼손 아까 스트로크도 똑같아요. 같이 올라갑니다. 가볍게 보이죠? 이렇게 수치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느낌이 좀 다르죠? 떨어지는 게. 네. 정전기가 없고 봐봐요. 딱 가볍죠? 기타처럼. 그쵸? 둔탁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뒷머리를 좀 롤링 하고 싶다. 근데 네 손님한테 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다. 왠지 느낌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자, 수지 칩니다. 가볍게 잡아서 롤링 살짝만. 오케이. 자, 결과물이 딱딱딱딱딱. 오케이. 달라요. 살짝만 개패 한번 드릴게. 개패 이거 했죠. 여기서 살짝만. 살짝만 돌려 넘지만. 개패를 한다. 개패를 빨리 하고 손발 약간 틀어서 이렇게. 자, 왼손 잡아봐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제가 해볼게요. 잘 봐요. 그치, 살짝만. 그치? 오케이. 다시. 이것만 익혀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개패만 해봐. 개패만 빨리 해봐. 이건 스트로크예요. 이건 스트로크. 이거 안 가르쳐줘. 이건 왜냐면 쓸데없이 이건 왜냐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써볼 일이 별로 없어서. 스트로크이고. 그렇지. 자, 롤링 해보세요. 롤링 이렇게? 아니, 개패만 빨리 해봐. 개패만 빨리.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해봐요. 그 맞아요. 거기서 약간 다시 해봐요. 개패만 빨리 해요. 빨리만 해도 돼요. 자, 봐요. 전 개패만 해도 돼. 개패만 해볼까요? 잘리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반등으로 약간 리듬을 타서 살짝.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본인은? 본인은 이걸 하고 있어.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스트로크 하고 있어. 혼자서 쓸데없이. 약간. 어머니 기술자야. 자, 숏 스트로크 한다. 그냥 맞춘다. 스트로크 한다. 스트로크 딱 돼야 됐죠. 자, 일정하게 떨어져야 돼요. 스트로크. 자, 이건 젊은 애들 왔을 때는 살짝 보여주는 게 좋아요. 질감 처리할 때. 왜냐면 저쪽 미용실에서 가지 이상하게 자르더라. 멋있다. 근데 학생들이 보면 멋있게 보여. 잘하는 것처럼 보여. 잘하는 것처럼 보여. 개패가 안 돼요. 너무 안 돼. 개패를 빨리 해야 돼. 일단 개패를 빨리 해야 돼요.
예피를 빨리 하고 여기서 예전 롤링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긴 머리 할 때 강사들은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힘들어. 손목이 나가요. 계속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트렌드가 뭐냐면 개피면 빨리 하죠. 개피 살짝 손목만 해도 이렇게 살짝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오 맞아. 아 쉽지 않아. 대박. 맞아. 느릴 뿐이야. 여기서 약간 2배속만 하면 2배속.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언니 저 일자머리에서 숱 좀 쳐주세요. 네. 자, 끌가 떨어진 게 보이죠? 일정하죠. 개피만 빨리 해봐. 개피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개피만 빨리 하면 돼. 한 바퀴 또 돌고 오세요. 네? 한 바퀴 얘 끝난 거야. 마지막이야. 그래요? 얘 끝이야. 딴 거 해야지 이제. 근데 이것도 이것만 해. 자, 짧은 머리 한다. 그리고 조금 짧은 머리 같은 게 이렇게 해요. 짧은 머리는 이렇게 해요. 옆으로. 보이죠? 옆으로 좀 짧다. 남자들 머리. 짧은 머리는 롤링 옆으로. 이렇게. 무서웠다, 이건. 어? 어려워.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왜 새로 넣는 거야? 새로 넣는 거. 자, 살짝만 해볼게요. 그냥 많이 안 자르고. 살짝 봐요.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천천히. 개별하면 돼. 오케이. 자, 우리. 천원. 마지막 천원. 천원. 네. 천원. 해볼까요? 롤링. 이게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게? 롤링. 자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셨죠? 네. 난 조금만 빠져 안 써. 아 조금만 더 안 빠져. 이 부분 써야 될 때는. 난 금방 왔다 금방 가. 왜? 나는 볼 거 없나 봐. 금방 왔다 금방. 말도 한 마디 안 해주고. 이거 끝났어 이제. 아? 진짜. 신나. 사진 찍어. 그는 약간 결과물이 좀 나와야 돼.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반성을 주는 거야. 지금 머리 했는데 동료처럼 가지고 와요. 그쵸? 가져온다. 오린다. 오려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에 할 때. 자 가져와서. 그쵸? 오려주는 거야. 반성을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반성을 주는 거야. 여기도 오려주는 거야. 반성 어때요? 그쵸?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나 할 때 손님들 할 때는 이렇게 반성을 살짝살짝 주는 거야. 이렇게 중간 반성을 주고 싶다. 중간 분류. 우리나라는 끝에 반성을 주고 일본어는 중간 반영성을 줘요. 달라요. 모발 끝이. 그래서 우리는 끝에만 볼륨 살잖아. 일본은 안 그래. 여기보다는 여기에 볼륨이 더 중요해요. 이거 살려 얼굴 동안처럼 보여. 어떻게 한다? 그거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중간 반영성 주고 하늘 뜬다 떠서 중간 반영성 오려낸다. 이렇게 동전처럼 오려낸다. 자 이건 쉬워요. 오려. 7cm에서 오려줘. 그렇지. 개피가 딱 돼야 돼요. 그럼 방향성대로 쏙 들어가요. 응.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봐요. 운이잖아 근데. 어쩌다 아니야? 맞아요. 어쩌다 그러니까 어쩌다잖아. 맞아요. 계속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중간 볼륨 오려준다. 그렇지 오려줘. 이렇게 봐봐요. 모발 끝은 말고 모발 끝은 하고 나서 이제는 살짝만 동전해서 그렇죠. 봐봐요. 살짝 반성해 주죠. 물을 안 튀겨도 돼. 자, 물 뿌리면 안 돼. 이거는 마지막. 말려서. 좋아요. 세 번째 알았어. 잘했어. 자, 됐나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끝에 한번 한다. 끝에. 어우, 좋아. 중간 볼륨. 아니. 자, 봐봐요. 자 끝에는 이거 중간 볼륨은 중간 오려낸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